안녕하세요. 그림과 같은 하트 모양을 정원과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우선 새 도큐멘트를 열고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그리셔도 되고요. 도큐멘트 클릭해서 Width와 Height를 동일한 값을 입력해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상단의 고정점을 아래로 반듯하게 이동해 줍니다. 드래그할 때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왼쪽 핸들의 모양을 위로 드래그해서 조정하시고요. 오른쪽 아래 모양을 조정해서 위쪽 하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lt를 처음부터 누른 채로 핸들을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형으로 조정해 줍니다. 아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고정점을 다시 이동해 줍니다. 그런 다음 Alt를 누르면서 핸들의 모양을 좌우 대칭형으로 그림처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림처럼 레디얼로 지정한 후에 왼쪽 컬러 스탑은 흰색, 오른쪽 컬러 스탑의 색상 MY를 각각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해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조정해 줍니다. 이제 나선형을 변형해서 윗모양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수치대로 10mm, 80, 5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은 나선형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을 이용해서 하단의 고정점과 핸들을 조정해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그림처럼 두께 3pt, 끝모양은 둥근 라운드 캡, 대시드 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는 0, 캡은 3pt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라인을 따라 흐르는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열림 곡선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타입언어 패스 툴을 사용해서 열림 패스의 왼쪽 끝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캐릭터 패널을 연 후에 타임즈 뉴 로만 볼드 11pt를 적용하고요. 글자의 색상은 C50, M100을 지정해서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러블리 하트라고 입력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태극 문양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요. 60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반지름에 해당되는 30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왼쪽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한 후에 작은 정원을 무브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이동한 상태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설정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별개의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된 오브젝트를요. 자, 왼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명칼라를 넣어주시고요. 오른쪽 오브젝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친 후에 그림처럼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에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2를 입력하고요.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명칼라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계속해서
옵셋 패스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상단의 오브젝트에는요, 제시된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을 하는데, 자, 그라디언트의 컬러스탑의 색상, 각각 제시된 대로 더블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위치도 그림 참조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은 리니어 90도를 지정하고요. 아래쪽 오브젝트는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앵글을 마이너스 90으로 적용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큰 정원을 그려서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해서요. 다시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0mm를 입력해서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명 컬러 없음 지정하시고요. 모두 선택해서 라인의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면 되겠죠. 이제 100mm 정원은요, 시저스 툴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줄 텐데요. 이때 잘라질 위치를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에서 수평의 안내선을 꺼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표시해 주시고요.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클릭합니다. 양쪽을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만들고요. 상단 패스를 선택해서 제시된 면 색상,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 지정하시고요. 대시 드라인에 대시 8pt를 적용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선 색상 지정하시고요. 두께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0도 회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열린 패스는요, 글자를 입력할 패스입니다. 라인을 따라 흐르는 텍스트는요, 타입 언어 패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열린 패스의 오른쪽 끝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글자 속성대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에 입력될 때는 이렇게 뒤집혀진 채로 입력이 됩니다. 실렉션이나 다이렉트 실렉션으로 글자 중에 있는 수직의 모양을 패스 안쪽으로, 위쪽으로 밀어서 글씨를 출력 형태와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패러그래프에서 중앙 정렬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고 최종 완성본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회전 도구를 활용해서 타이어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도큐멘트를 새로 열고요. 컨트롤 R을 눌러 눈금자 보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 도큐멘트의 중앙을 안내선으로 그림처럼 표시를 해줍니다.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해서 48mm를 입력해서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각형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7mm의 정사각형을 원의 상단 부분과 겹치도록 그림처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하면서 복사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회전 축을 바꿔주신 후에 대화 상자에서 2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반복 카피하기 위해서 Ctrl D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하고 레디우스 1mm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고요. 자,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40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선칼라 두께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10을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확대 복사한 후에 선의 두께는 1pt를 지정하시고요.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대시 드라인에 체크하고 대시 3pt를 입력합니다. 자, 엘립스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번에는 3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명 칼라는 임의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명 칼라는 K10을 적용하겠습니다. 바깥쪽에 큰 원을 선택한 후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림과 같이 컬러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과 위치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앵글은 마이너스 45를 적용합니다. 이제 자동차 휠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트를 사용해서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위스는 12, 하이트는 30을 입력해서 그리고요. 명 컬러 없음, 테두리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두께는 7pt를 적용하겠습니다. Convert Anchor Point Tool을 선택하고요. 타원 하단에 고정점에 클릭해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가운데 중앙을 가로지르는 수직선을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을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해줍니다. 회전하면서 복사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9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고 Ctrl D를 눌러 일정한 각도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제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휠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엘리스 툴을 사용해서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32mm의 정원을 그려주고요. 합쳐진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하겠습니다. 정렬 한번 맞춰주고요. 자, 패스파인더에 Intersect를 눌러 겹치는 부분만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해서 Alt 클릭해서 32mm의 정원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 색상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테두리 4PT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이번에는 12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정원과 함께 세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합쳐진 오브젝트와 겹쳐지도록 엘립스 툴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이미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60도 각도로 회전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하고요. 60 입력한 후에 카피하고요. 컨트롤 D를 누르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의 정원과 휠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림과 같이 위치와 컬러 스탑 값을 각각 지정을 하겠습니다. 컬러 스탑을 추가할 때는요, 빈 공간에 클릭해서 추가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하시고요. 불필요한 컬러 스탑은 선택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없애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3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두께는 2PT를 적용하고요. 컬러는요, K60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면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설정하시고요. 앵글은 90도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림과 같이 컬러 스탑의 색상, 로케이션,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휠 모양을 선택한 후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X, Y 옵셋 값은 1mm를 블러는요 0.5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으로 회전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줄 텐데요.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레디우스는 30, 사이드는 3을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먼저 적용한 이펙트가 같이 적용된 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을 축으로 지정하여 그림처럼 뒤집어 줍니다. 그런 다음 너비만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Non-Uniform에서 호리젠탈은 10%를,
버티컬은 100을 유지하면서 너비를 축소합니다. 자, 그림처럼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복사하기 위해서 Alt를 누르면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클릭합니다. 3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준 후에 Ctrl D를 눌러서 균등 간격으로 회전하며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Rectangle Tool을 사용해서 교차 지점에 Alt 클릭해서 70mm의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를 명 컬러로 적용하시고요. 어레인지에서 랜디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중심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차 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각형의 크기를 다소 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전 복사된 삼각형과 사각형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도구로 한꺼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Pathfinder에 Divide를 클릭해서 면을 분리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이때도 선택도구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Delete를 눌러 삭제하고요.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Arrange를 사용해서 ND로 보내기를 하고 안내선을 가려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사 도구를 활용해서 그림과 같은 대칭적인 꿀벌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통의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서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17, 하이트는 36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은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위스 22, 하이트 16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타원 형태를 그려주고요. 얼라인을 사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그림처럼 배치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타원 형태 상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열린 패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무브 대화 상자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Horizontal 0, Vertical 5를 지정해서 마이너스 5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세번 눌러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Reflect 툴을 사용해서 뒤집으면서 복사하겠습니다. Horizontal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그림처럼 뒤집어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아래로 내려줍니다. 전체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가로 가운데 정렬로 얼라인을 이용해서 줄을 맞춰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그림처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명칼라를 K백을 지정하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요,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레디우스 3, 사이즈도 3을 입력해서 지금처럼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너비만 줄여주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 너비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여줍니다. 그리고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상하를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로 중앙에 서로 배치하고요.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룹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사용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졌습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테두리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EPT를 적용합니다. 이때 꺾어진 모서리 부분이 뭉툭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단에 스트로크 패널, 하단에 마이터 리미트를 수치를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부분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27에 24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타원을 그려 상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제시된 두께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브 대상자를 띕니다. 무브는 셀렉션 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하고요. 버티컬은 마이너스 5를 입력해서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하단 오브젝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룹 셀렉션이기 때문에 바로 선택해서 삭제했고요. 셀렉션 툴일 때는 더블 클릭해서 경유 모드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컬러를 K1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과 입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눈의 위치에 명칼라 K100을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입의 위치에 다시 한번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린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모양 오브젝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끝부분이 둥그런 라운드 캡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에서 가운데 배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더듬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머리 부분에 사선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K100을 지정하시고요. 두께는요, 3피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사선을 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끝부분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코스의 모양을 변형해 줍니다. 자, 이제 날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55에 20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날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테두리는요, K100을 지정하고 두께는 4피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날개 면을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도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 컬러 스탑의 색상 흰색, 오른쪽은 제시된 컬러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투명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상단의 오페스티 부분을 50%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Arrange, Send to Back을 합니다. 작은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유니폼은 70. 하단에 옵션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해서 크기와 함께 선의 두께도 같이 줄어들도록 적용을 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도로 회전해서 아래쪽에 이동한 다음에 그림처럼 살짝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칭하여 오른쪽에 복사를 할 차례인데요. 셀렉션 툴로 복제할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U를 누르고 스마트 가이드를 켜줍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팁이 보입니다. 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고요.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그림처럼 복제해 줍니다. 오른쪽 두 개의 날개를 선택하고요. Arrange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 위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와 다각형을 그려 배치해 보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5.5를 입력하고 사이드는 6을 입력해서 정육각형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하겠습니다. 제시된 면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로테이트 툴로 45도 회전해서 오른쪽 날개 끝부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운딩 박스를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45도 회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을 활용해서 글자가 입력될 열린 패스를 오른쪽 날개 위에 그림처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지점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패스를 그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이버너 패스트를 사용해서 패스의 왼쪽 부분에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글자 속성을 컨트롤 T를 누르고 지정하신 후에 열린 패스 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조정하시고요. 마지막에 알파벳 EE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색상은 흰색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펙트를 활용해서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엘립스 툴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제시된 사이즈 110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면 컬러를 설정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5%로 카피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흰색 선을 지정하시고요. 규칙적인 점선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두께, 대시 드라인 체크하고 대시 OPT를 적용해 줍니다. 자, 이제 그릇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하단의 오브젝트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되는 오브젝트는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오브젝트 잠금을 해주시면 위쪽에 올려지는 오브젝트의 선택이 쉽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쉬프트를 누르면서 상단과 하단에 수평선을 두 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넣겠습니다. 두께는 8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패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쪽 사각형의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패스의 하단만 90% 축소합니다. 아래쪽 사각형의 이쪽 고정점 두 개를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80%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릇의 옆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요, 그림처럼 열린 곡선의 패스를 왼쪽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는요, 11pt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을 위해서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에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선택된 점들의 평균 위치를 맞춰주는데요. 보스를 클릭해서 OK 하면 한 지점에 정렬이 돼서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의 형태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Add Anchor Point 툴로 왼쪽 패스에 클릭해서 고정점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Delete Anchor Point를 사용해서 위쪽의 점을 삭제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대칭적으로 배치를 할 텐데요. 컨트롤 Y를 눌러 정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알트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하게 되며 좌우 대칭형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젓가락 모양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리스는 65, 하이트는 3, 코너 레디우스는 8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에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한쪽 패스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해주면 되겠죠? 디바이드를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오브젝트의 색상을 제시된 면 컬러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돌아오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젓가락 모양의 오브젝트를 Alt를 누른 채 위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왼쪽 오브젝트 색상을 제시된 면 컬러로 바꿔주고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활용해서 꽃 모양을 만들 텐데요. 면색을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그릇의 상단 중앙에 클릭해서 12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쪽에 별 모양을 그려줍니다. 스타트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1은 5를, 레디우스 2는 2.5를, 포인트는 4를 지정해서 그림 같은 별의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퍼커 앤 브로트를 클릭합니다. 자, 이 이펙트는요, 꽃 모양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이펙트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80% 지정해서 모양을 변형하고요. 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45도 회전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면 컬러와 선 컬러 두께 지정한 후에 전체적인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단 옵션의 Opacity의 값을 60%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활용해서 구불구불한 면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요. 젓가락 위쪽에서 시작해서 하단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컬러, 흰색, 지정하시고요. 4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를 나란히 복제할 텐데요.
두개 오브젝트 사이에 중간 단계 변화 값을 처리하는 블렌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수직선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수직선을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 메이커를 사용해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 개수를 설정하겠습니다. 옵션은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스텝을 지정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중간 스텝을 8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를 확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펙트에 디지털된 트랜스폼을 클릭하고 지그재그를 클릭합니다. 지그재그 형태는요, 스무스와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무스를 사용할 거고요. 왜곡의 정도는요, 이쪽에 대상자에서 수치를 각각 적용해서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사용해서 속성을 확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렉션 툴로 아래쪽 젓가락 형태를 선택하고요.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를 사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릇 하단에 타입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수제 라면이라고 공서 17포인트 K100을 적용해서 그림처럼 입력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락을 걸었던 오브젝트는 unlock all을 실행해서 락을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